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2일 수요일 저녁 먼저 박현상 차장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를 한번 좀 해봤고요. 이제는 우리의 생존 전략 한번 또 가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 시간에 많이 아마 보셨던 우리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네. 여의도에 한때 손지창으로 통하셨던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이제 우리의 생존 전략 어떻게 살아남을지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그 뷰부터 먼저 좀 한번 여쭤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의 생존 전략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지난 한 달 전에 4월 전망 자료를 들고 나왔을 때, 네. 당시에 제가 썼던 그 타이틀이 누구에게 잔인한 4월일까라는 네. 부분이었어요. 기억납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4월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이제 6개월 연속 상승을 완성하는 과정이었고, 네. 또 이달 초까지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7개월째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수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몇 개월 연속 올랐다라는 게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결국은 가격에 있어서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는 분명히 있어 왔다라는 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조정폭이 조금씩은 확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이 한 달짜리 것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에서 또 마무리 짓고 뭐 이달 후반부에는 다시 올라설 수 있는지, 네. 그런 변화 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오늘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런 힘든 투자자분들에게 꼭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모니터 앞에 꼭 써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니터 옆에 꼭 써둬요? 리스크가 커지면 그만큼 네. 기대 수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생각들을 해오셨을 텐데, 그러면 다시 돌려 말해서 네.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일반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나 이런 성과 등을 주변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대응을 하기 어렵다. 수익이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수랑 내 계좌는 따로 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수익 기대 수익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우리가 리스크가 작은 환경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네. 그러면 뭐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 왔었었지만은 그거 이외에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거나 네네. 수출 회복이 강화되었다라거나.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지탱해 주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스크가 큰 시장은 분명히 아니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요즘 시장에서 자꾸 말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것은 리스크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그렇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는 지금 좋다는 뜻인 건데 네. 투자의 기회가 주식 쪽에도 있지만 채권 쪽에서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들이 네. 주식에서 도망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수급 환경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지금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밸런스가 지금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현 구간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나는 지난해와 또 올해 초까지 성장만을 계속적으로 바라왔는데, 그 성장을 구가했던 기업들에서는 수익이 잘안 나고 생뚱맞은 업종에서 자꾸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의 판단을 하게 돼서 옮겨 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택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누가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액티브 스타일보다는 패시브 스타일에 대한 대응이 효과를 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예, 액티브보단 이것도 또 말씀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은 자본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좀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본력이 작은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자본력이 작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네.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소액 투자자가 10종목씩 사가지고 성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한두 종목을 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투자를 그렇죠, 해야만 그렇죠. 성과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성장에 대한 기대 요인인 많은 종목들을 투자할 수밖에는 없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나빠졌다라는 거가 아니라, 이것들은 이미 갖고 있을 만큼들 다들 갖고 있고, 네. 패시브 자금과 같이 자본력이 큰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 아무리 자본력이 큰 사람들이 네. 삼성전자에 몰빵한다거나 플랫폼 기업에 몰빵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자본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부는 이것들을 이미 사고 있는 상태고, 다 그것을 살 수가 없으니,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놨던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수익을 보고 결실을 맺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 어울리는 투자자들은 그런 패시브 장에 어울릴 수 있는 투자자들이 현재에게 지금 마이크가 넘어가 있는 상태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게 되면 각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발라드만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트로트만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독 어떤 분의 경우는 노래 실력이 출중해서 랩도 했다가 락도 불렀다가 이렇게 막 기교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 구간이 지금 딱 그렇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아주 기교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에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면 네. 어떻습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탬버린 치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그 순서를 기다리고 내 순서가 올 때까지 에너지를 충전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목을 가다듬을 것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선곡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네. 하는 환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5월 중반부에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아니면 이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옆에서 이제 같이 춤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같아요.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의 전공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책장 넘겨 보셔야 되거든요. 아이고, 하여튼 노래방도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래서 아, 그 말씀은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한때 한 작년이나 뭐 이럴 때는 정말 성장주 이른바 성장주 같은 데다 딱 그냥 몰빵해 놓으면 막 10%, 20%, 30%뭐 매달 이렇게 쫙쫙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분명히 한 1월 이후부터는 그건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렇죠. 아,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그런 소액 투자자들이 그래도 뭐 자본력이 작다고 못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팔고 저쪽으로 가면은 잠재의식 속에서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또 팔고 넘어가면 이쪽이 반등할 텐데, 이미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용한 투자 자본이 있었었다면, 네. 이걸로는 지금 시장에서 버티는 주식들에 대해서 한 번씩 손을 대보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은 그냥 유지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장주가 이제 더 이상 참기가 네. 힘들어라는 판단이 드실 수 있지만, 이거를 팔아야 되는 전제 조건은 네. 이 현재의 시장 구간이 이제는 끝났다. 조정이 더 깊어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돼야 될 텐데, 네. 당분간 거시 지표라든지 이익 모멘텀은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함부로 파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부분이 네. 오늘
썸네일이나 타이틀에서는 바이플레이션의 생존 전략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지금 오늘 고통스러워하시는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네? 자산 시장에 대한 수축 아니면 이 거품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마음을 한번 좀 더 되잡아 볼 수 있는 통화 이론의 약간의 일부를 가지고 네? 조금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오늘 또 판서로 갑니다. 그래서 네네. 칠판에다가 이제 좀 써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혹시 가능한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오디오로 듣기보다는 화면과 함께 보시는 게 네네.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란 물론 이제 제가 중간중간 그 화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화면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이미 게시판에 다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그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통화 이론의 일부예요. 그래서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작동을 하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네. 그리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인사이트. 이게 무엇이냐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드디어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칠판으로 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네. 설명을 드리려 하는 부분은 네. 그 제가 칸티옹 효과라는 걸 그 자료에서 설명하면서 칸티옹? 네, 칸티옹 효과라는 내용이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중세 프랑스 출신의 그 철학자이자 은행가인 네. 리차드 칸티옹이라는 사람이 네. 여러 경제 이론을 펼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경제 이론이 이제 추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됐었고 이 사람이 그 중세 시대의 그 통화의 순환 과정 네. 그 유동성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면서 네. 이런 식의 변화가 인플레를 만들게 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설명을 듣다 보시면은 네? 아 17세기에 있었던 이론인데 지금과 별로 다른 게 없네라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17세기면 한 400년 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게 됐을 때 시장 네.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점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근본위 제도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본위제 우리가 금의 보유량에 따라서 네. 화폐를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근본 이제 취지입니다. 그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대1로. 이제 중세 시대에는 네. 금을 발견하고 또 자국 내에서 금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식민지를 찾아내서 네, 네, 네. 거기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네. 가져오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왕에게 귀속이 됩니다. 금은 자기 거죠. 네. 그 영토에서 나온 것들과 또 나의 식민지에서 나온 네네네. 것들은 다 이제 왕에게 귀속이 되는데 왕은 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죠. 아 누가 저거 노릴까 봐? 그렇죠. 예? 왕국을 전복할 만한 이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보유해야 되니까 영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네. 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의 공급인 거죠. 통화의 공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전달받은 귀족은 이 돈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살려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노동자들에게 이제 이 돈들을 뿌리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중간 노동자도 있을 거고 하위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귀족은 왕으로부터 돈을 그냥 쉽게 전달받았어요. 네. 이 왕을 보호해주는 목적하에. 그 문제는 이 사람이 쉽게 전달받은 통화와는 달리 네. 중간 노동자와 하위 노동자는 돈을 그냥 받을 순 없죠. 네. 계급 사회였었기 때문에 노동에 의한 대가로 임금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전달받은 이 귀족의 구매력과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어렵게 돈을 번 하위 노동자의 구매력은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돈을 쉽게 받았으니까 네네네. 바로 그 즉시 소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화의 구매에 들어가죠. 네. 뭐 와인도 살 거고 고기도 살 거고 금은 뭐 옷도 살 거고 이런 것들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작은 구매력을 가진 작고 늦게 돈을 전달받은 하위 노동자들, 중간 네. 노동자들은 어떤 느낌을 보이게 되냐면 귀족이 사게 된 이 재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네. 좋아 보인다. 네. 저거에 대해서 나도 열심히 일했으니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이거를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때 귀족이 먼저 재화의 소비를 손을 대면 먼저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중간 노동자와 하위 노동자가 이 재화를 사게 되면 이 재화의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뭐 그렇겠죠. 그게 바로 칸트용 효과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인플레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왜 중세시대에 튤립 버블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 널리고 널린 게 전부 다 꽃이었는데 네. 귀족이란 어디 주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돈들이 튤립이라는 것들을 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재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만들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세 유럽 시대의 통화 공급에서 시작된 이 유통 과정에 네.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돈을 뿌리면 어쨌든 이 돈이 뿌려진 것에 따라서 총수요가 자극되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현상이 보이는 것은 이미 알고들 계신 부분이에요. 돈을 뿌리면은 소비가 살아나니까는 그렇죠,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화를 누가 제공하느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재화를 중간 노동자나 하위 노동자, 이 지역 경제 내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네. 돈이 순환하겠죠. 귀족이 재화를 사면 그 돈은 이 재화를 만든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테니 네, 네. 또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만큼 귀족이나 왕에게 네. 세금을 갖다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화를 제때제때 공급을 안 해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격은 올라갔는데 자체적으로 조달이 안 되게 되면은 네. 밖으로부터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죠. 네, 네. 비슷한 제품에 대한 것들을 네. 문제는 밖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게 되면 네. 왕이 시장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뿌렸는데 이 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즘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네. 현재 이르기까지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돈을 뿌렸고 지금도 돈을 뿌렸잖아요. 네. 그러는데 자꾸 보험력이라든지 통상압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들은 네. 지금 시장경제에 뿌린 돈들이 우리 지역경제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들을 막 고자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를 만약에 차단하지가 않게 되면은 네. 이 지역 경제가 나중에 어떤 데미지를 입을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세 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로직을 가지고 중세 유럽의 각 나라들이 있어 왔었는데 제조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던 네. 재화에 대한 공급을 자체 조달하는 데 신경을 써왔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제조업에 투자를 해왔었던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식민지를 가지고 네. 그 국력을 확장해왔었던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거를 신경을 쓰지 않고 차단을 안 하다 보니까는 과거 중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국력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려 하는 부분은 네. 아, 통상적인 문제, 보호무역이나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네, 요것도 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네네. 이른바 이제 금본위제 때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 없어도 달러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대잖아요. 지금 오늘 네. 말씀드리는 내용이 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을 쭉 듣다 보면 네. 아, 현대통화 이론 그 MMT와 관련된 것도 네.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까지 제가 이제 중세 유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현대 사회를 한번 제가
끌어오겠습니다. 네네네. 현대 사회로 끌어오게 되는 거는 이 돈들의 흐름의 영향이 경제에 미친 작동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의 가장 걱정하는 이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성장주의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위안이 될 만한 내용이고 당분간 이 기조가 못해도 5년, 10년이 이어질 수도 있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통화를 공급하는 주체가 왕이었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왕의 그 왕권 시대는 아니니까. 하지만 통화라는 공급을 주체하는 주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네. 이 둘은 경기 침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둘이 이제 합의를 해서 통화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시장에 달러를 찍어, 그러니까 그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뿌리게 됩니다. 경제를 살려내야 되니까. 문제는 이 돈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가느냐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항상 과거에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요새 네.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뭐 1조 달러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다. 뭐 우리도 뭐 추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조 추경 뭐 이러면서 막 돈이 뿌려지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그 경제활동 주체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면 제가 만져본 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코로나 경기 침체 때 돈을 만져본 게 재난지원금. 네. 이때는 우리가 직접 한번 돈으로 만져봤죠. 우리 통장에 찍혀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경기 침체가 와서 이들이 돈을 뿌린다라고 해도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돈들이 없었었습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 네. 돈들이 먼저 어디를 가냐면 상업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뿌리겠다고 하죠. 필요한데 우리는 유포를 할 거야. 대신 이 돈을 먼저 맡아줘 네. 하면서 시중은행들에게 먼저 넘겨주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고금리 시대예요. 네. 고금리 시대라고 하면은 왜 금리가 높았느냐. 금리가 높았다라는 것을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금융기관과 상업은행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면 네. 돈을 떼먹힐 확률이 높으니까 금리가 높았던 거예요. 아, 10명한테 줬는데 한 명이 떼먹으면 그렇죠. 9명한테 오는 이자로 다 충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야밤도주라는 것도 있었고 금융기관들마다 네. 그 여신을 그 전부 다 회수하기 위한 전담팀까지도 있었던 것들이 네네네네. 고금리 시대의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은 기업과 가게에다가 돈을 주게 되는데요. 네. 기업에게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기업이 상환 능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사이즈가 크니까. 네. 그러면서 가게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담보가 뭐 있어? 월급이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조건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네. 그 이것이 바로 이제 고금리 시대의 통화의 유통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업은 돈을 쉽게 받았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네. 투자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형 확장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소비도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은데 금융기관으로부터나 정부에서 마련했었던 그 돈들이 이쪽으로 잘 전달되고 있지가 않으니 네. 구매력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벌써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귀족과 하위 노동자 사이의 구매력의 차이가 네네네. 여기에서부터 지금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들은 임금을 통해서만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본의 축적 방식은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네.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거나 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투자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귀족이 먼저 샀던 재화에 이 사람 그 하위 노동자가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투자에 대한 선행을 기업 측에서의 전담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정부가 정하는 방향에다 가게 되다 보니 네. 이 사람들은 뒤늦게 여기에 투자를 달라붙게 되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었던 겁니다. 이게 고금리 시대의 자금 순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똑같이 뿌려놨는데
기업과 가계의 부의 격차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상업은행은 이들이 돈을, 화폐를 찍어서 그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여기다가 보내고 남은 돈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도 됐었습니다. 아, 이자 놀이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돈을 벌게 만들어주니까 투자에 대한 유인이 상업은행은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고금리 시대의 자금 순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금리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요것 때문에 악필이지만 제가 판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네. 자 그러면 저금리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서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한 부분이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전 고금리 시대에는 기업에게 많이 흘러 들어갔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면 정부와 준행이 꿍짝꿍짝 돈 뿌리자 상업은행이 제일 먼저 돈을 전달받게 돼요. 네. 그런데 저금리 시대는 이제는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떼먹고는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은행이 기업이나 가게에게 즉시 돈을 뿌릴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런데 저금리 시대라는 건 또 저성장 시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스탠스가 바뀌어요. 기업들이? 예. 투자를 잘 안 하고 고용을 잘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봐야 어차피 성장도 잘 안 되니까. 이미 예전에 고금리 시대에 돈을 많이 벌어놔서 더 이상 외형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돈을 전달받기 쉬워진 가게 입장으로서는 사람을 좀 뽑아줘야 예전과 똑같이 임금을 모아서 내가 뭔가를 해볼 텐데 이 경로가 잘 원활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자금을 쉽게 유통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소비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우리 가계의 투자 활동의 변화, 동학개미의 실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누군가는 소비라든지 투자를 해서 인플레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돈이 뿌려졌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무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렇다고 가계만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업은행이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못 있는다라는 거죠. 상업은행은 돈이 예전에는 고금리 시대는 가만히 이자노로만 하면 됐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역마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익이 안 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들한테서 엄청난 돈을 받게 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또 빌려줍니다. 어디에? 투자은행. 투자은행. 네. 그러면 이들이 엄청난 투자 활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유동화 가능한 모든 투자 자산에 이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 돈들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이런 것들에게 돈이 뿌려지게 된다는 거죠. 채권에서 또 묶어서 또 어떻게 유동화시키고 뭐 이런 계속하죠. 예. 이게 바로 이제 10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되게 되었던 원인, 그리고 이번 코로나 경기 침체 이후에 현재까지 상황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경제가 데미지를 받았고 그 더블 딥의 어떤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신흥국을 부양시켜서 그 자국 경제를 살리라는 목적이 강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린스펀 의장조차도 정책금리를 1%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낮추니까는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 투자은행으로 갔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자재 투자하고 신흥국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할 게 하다 없으니까는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가 10년 전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미국에서 월가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돈을 그렇게 풀어놨더니 이들만 배를 불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거는 네? 이들에게 대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모럴 해저드도 컸었고 방만한 투자가 이루어졌었지만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은행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그 가격에 대한 변동이 나올 거잖아요. 가격에 대한 변동이 이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들을. 그렇죠. 그러면 네. 이들이 뭔가 손을 댄다라고 그러면 그 네. 가격들이 자꾸 들썩이는 거예요. 아, 투자은행이 손댄다 하면? 그렇죠. 네. 이들이 돈을 전달받고 나니까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결국은 경제는 미국 위주로 돌아가니까 네.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네. 그거 계속 보니까 우리도 미국 가서 투자하자 라고 네. 하면서 했었던 게 서학개미에 변한 것도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서 요즘엔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우리도 한번 투자해볼까? 네, 네, 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개인들도 기업들도. 테슬라도 그래? 하면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거대한 어떤 돈의 움직임 흐름 그렇죠. 이 그림을 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팬데믹 상황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뿌려진 돈들이 네. 물론 적재적소에 전달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이 이런 로직하에서 자산시장에서의 인플레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등도 네. 갑자기 우리가 이제 기름 넣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거나 우리 밥그릇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뿐만이 아니라 네.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인플레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여기에서 네.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정부하고 중앙은행입니다. 요즘에 자꾸 말 한마디씩 하죠. 아, 네네네. 자산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네네. 걱정이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액션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이러면서 저는 중앙은행이 먼저 액션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물경제가 아직은 정상화되진 않았으니까. 네. 대신에 정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네. 지금 재정부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돈을 뿌려놓고 이 돈이 이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올릴 것이다라는 것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세수 정책에 대한 변화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얘기입니까? 법인세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아니면 소득세? 아이고 소득세 올렸다가는 이거 지지율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유세 올릴까?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엄청난 돈을 뿌렸지만 이들에게 전달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법인세 올린다거나 소득세를 올린다라고 해서 이거가 통제되진 않아요. 아, 투자은행이. 그러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본이득세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투자로 돈 번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죠. 거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돈들이 네. 본인들의 취지와는 달리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벌린 것들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필요성을 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22년 정도에 뭐 인상시키겠다. 자본소득세를. 네네네. 자본이득세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3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죠. 양도소득세. 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자산시장에 대한 상황을 억누르는데 적절한 효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 네. 또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걱정부터 많이 하실 텐데. 이 돈들이 이 사람 여기서 뿌려서 넘어오게 된 이 돈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뿌린 돈 중에 상당수가 지금 투자은행들이 여기저기 막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돈들이 갈 데가 그렇죠. 이 네. 돈들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사이에서 네.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된 대상의 가격 요인이 네. 과했던 것이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터질 정도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려면 이들이 투자한 것들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찾아내야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발견하기가 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랑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 풀어서 이 저금리 시대에 네네네. 어떻게든 이제 뭐 경기 좀 살려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 투자은행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돈 중에 상당수를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버블이 막 생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네네. 저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아주 네.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네. 그 리차드 칸통이라는 사람이 네. 아까 제가 17세기에 썼던 네네네. 에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사람의 결론 부분에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조언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했던 조언은 화폐의 공급자와 가깝게 지내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네. 왕이나 귀족을 뜻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네. 이 투자에 대한 주체와 가깝게 지내라는 거고 이들에 대한 동향을 계속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보다는 따라가라는 얘기를 조언을 하고 있어요. 아, 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이 어디다 투자하는지 잘 봐서 그걸 따라가든지 아니면 거기다 돈 맡겨라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에는 여전히 돈이 많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순수하게 투자와 관련된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들은 여전히 엄청난 유동성의 원천을 지금 확보한 상태라는 거죠. 네. 그 돈들이 어디에 갔다가 이제 마무리가 될 쯤이 되게 되면 네.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내야지만 생존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생존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즘 미국에서도 보면은 별 희한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여행 ETF라든지 네. 뭐 별의별 이거가 과연 언제쯤 실현이 가능한 거겠어라고 의문스럽지만 네. 돈들은 우선 투자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ESG 관련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좀 색안경을 끼고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 뭐 ESG다 네, 뭐 얘기가 네, 나오게 네, 되면은 네. 예전과 다른 게 뭐가 있어? 환경이야 당연히 중요한 거고 맨날 하던 얘기 같은데 예, 뭐 거버넌스나 이것들은 SRI 때부터도 이미 해왔었던 얘기들인데 이게 뭐가 다르다라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서 자꾸 강조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투자 준칙과 원칙을 만들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네. 쪽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트렌드 등에 대해서는 네네. 계속적으로 알아가려 하는 그리고 우선은 발을 담그려 하는 네. 그런 자세를 갖고 현재 자산 시장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은행 이런 회사들이 뭘 기관 잘 따라가란 얘기로 저희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네. 돈이 도망칠 곳이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돈들이 지금은 과거에는 선진국 네. 위주로만 있었고 10년 전에는 미국과 유럽만이 이런 형태를 해왔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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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지금은 이 상황에 신흥국마저도 지금은 동참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대한 수축이 쉽게 일어나기는 조금은 어렵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직은 이론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언젠가 네. 이런 상황에 끝이 오겠죠.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 끝이 오려면은 정부나 중앙은행 중에 네. 뭐 유튜브니까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쓰겠지만은 네. 약간 똘끼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 정책 당국에서 네. 시장의 이런 상황은 난 모르겠고 나는 어떤 주류 경제학 하에 우리는 이것만을 봐야 돼. 이거는 번외적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등장한다라면 네? 얘기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과 같은 시대에 과연 그런 변화 등을 언제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니 네? 우선은 지금의 이 환경하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들을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관 혹은 뭐 투자은행들이 어디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돈을 찾아가는지 그것들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알 수 있습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내용들은 네. 결국은 같이 금융기관 지금 이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네, 네. 현재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유포되는 돈들이 우리는 흔히 기업과 가계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금융 권력이다라는 것들이 네.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게 되면 네, 네. 사실 최근에 저도 금융 담당 저희 그 리서치 안에 네.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그 얘기를 나눠봤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보험이라든지 은행 주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실적 좋아진 거는 알고 있고 네. 하지만 산업이 성장이 없는데 네.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도상에서 보게 되면은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네. 금융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네. 경제의 조정 능력이 네. 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융기관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방에 네. 뭐 이제 금융 투자은행에서 하는 ETF 같은 걸 이제 거기에 그냥 묻어둘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아니면 금융기관에 어떻게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3프로 네. TV를 보시는 것도 아. 사실 금융 정보의 여러 격차와 네, 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접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금융기관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 이제는 진짜 여러 금융기관에 자신만의 전담 마크맨을 만드시는 것들을 조언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3프로 TV와 같이 네. 양질의 이런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것들을 꾸준히 네. 습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3프로 네. TV에서도 정말 네네. 양질의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네? 1년 365일 항상 좋은 것만 계속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변화의 그 여러 과정에 있어서 임팩트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안 놓쳐요? 계속 3프로 TV만 물론 이제 보시겠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렇죠. 보시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거는 조회수로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거보다도 예를 들면 항상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마음 아래에 있는 불안감 중에 하나는 이게 뭐 논리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저 기관 애들은 어디선가 정보 나보다 더 빨리 알아서 네, 네, 네. 어떻게든 나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 먹은 거 다 그들만큼 못 먹더라도 뭐 그 반이라도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빨리 어디에 투자하는지만 예를 들어 어디에 뭐 저 홈페이지 공시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 뭐 보고서를 써서 그걸 공개를 하든 이렇게 알면 그나마 좀 어떻게 뭐 따라가겠고 그 사실은 네. 어쩌면 그런 자기 의심하에서 네. 자기 의심 때문에 네. 자기 의심이나 어떤 그 구조적인 의심 때문에. 네. 어떤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는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시대에 모든 유동성이 기업에게 집중될 때는 정보의 불균형이 엄청 크겠죠. 네. 이쪽은 내부자의 어떤 뭐 정보들이 활용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네, 네, 네. 또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유통 경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네. 누구에게 물론 이들에게 쏠릴 수 있는 여지는 있죠. 투자 은행 같은데 네, 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제재를 할 거냐는 이들이 투자하는 거에서 가격에 대한 변동이 나오고 그 가격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약간 노이즈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보게 되면. 네. 요즘 암호화폐에서 도지코인이 가장 이슈였었잖아요. 그 암호화폐의 가격이 변동되는데 네.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고소하고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었던 부분 등을 네. 손대는 때에는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이 되기 전까지 지난해까지 네네. 미국에서 유포한 돈만 4조 달러입니다. 네네네네. 이 어마어마한 돈들 중에 많이 전달됐죠.
전달됐겠지만 얼마나 전달됐을 거냐라는 점입니다. 국민들한테. 그렇죠. 예. 그 그래서 투자은행 같은 중간에 있는 큰 친구들이 엄청 지금 갖고 계속해서 그들 주머니 안에서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네. 이제 일종의 하나의 부동화형 문제였었던 거고, 그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나타났었던 네, 상황인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들도 실제 실물 경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쪽에 네. 투자를 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들도 언제 제재를 당하거나 문제시 될 수 있는 상황에 네. 봉착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네, 시도 네. 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런 투자은행들이나 뭐 금융기관들이 또다시 뭐 도덕적 해이든 뭐 자기들 돈 잔치에 그냥 푹 젖어갖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그런 시점쯤 되면 또 정치 영역에서 또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 네. 전혀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미는 알고 있지만 네. 문제는 이것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용을 우리가 또 알진 못하거든요. 아까 거 제가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넘어왔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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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현대 자본 사회화에서 이것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니 아, 네. 그 변화의 과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네. 자, 앉으세요 이제.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셔갖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아유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뭐 지금 시장의 이야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 이렇게 센터장님처럼 뭐 어떻게 이제 돈이 크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시면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더 시야가 아주 좀 좁아져 있다가 한 번씩 넓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런 얘기들도 한 번씩.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말씀드리라는 게 뭐 전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등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조금 극단화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지금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시장도 뭐 아니면 도시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를 풀다 보면 OX 문제를 풀거나 객관식 문제를 풀면은 조금 뭔가 명백한데 네. 지금은 약간 주관식 문제 푸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네, 사실 네네.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하시면서 뭐 시장에서 변동성 커지고 주가 내려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어떤 실물 경제의 변화의 선상에도 서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었던 것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을 때 네. 우리가 준비해왔던 행동 요령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주관식 문제 백지를 써낸 경험들이 아마 조금씩 있으실 텐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답을 우리만의 답이라도 써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 대학교 때 네네. 기말고사인지 중간고사였는지 네네.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번 시험에 교수가 어떤 문제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지 쓰시오.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네. 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쓰라는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갖고. 그렇게 쓰면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래서 성적 잘 받았어요. 진짜인가요? 네, 왜냐면 그 답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서.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기억이 역시. 좀 있긴 한데 여러분의 답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지금은 객관식 시장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주관식 시장에서 어떤 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또 반문해 보신 시간도 한 번쯤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칠판에서 또 열심히 또 저희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